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80장입니다. 먼저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쾌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얼마나 불순종했는지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 앞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마음이 먹먹하였을까요? 철부지 같은 저 백성들이 앞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텐데 하는 염려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이제 12절부터는 어조를 바꾸어 부드럽게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야 라며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먼저 그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물음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다섯 가지 동사로 말합니다. 경외하라, 행하라, 사랑하라, 섬겨라, 지키라 입니다. 인간이 지켜야 할 기본적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그를 섬기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행동이 먼저가 아니라 내적인 경외와 사랑의 감정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외적인 행동을 말씀하십니다. 즉, 내적인 감정의 울림이 외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행동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행동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며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를 위한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오듯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우러나오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명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운 마음에 계명은 열심히 지키는데
실상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계명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만 될 뿐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킬 때 그것은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이끌어갈 것이고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행복을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요구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이스라엘이 응답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14절에서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크신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목이 곧다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무거운 멍에가 씌워지거나 짐을 지고 있어서 사람이 끄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동물에게 쓰이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완악한 백성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목이 곧은 백성인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껏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던 모든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서로 쌍방향으로 언약을 맺었듯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스라엘이 또한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으로 화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셨듯이 이스라엘도 행동으로 그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16절에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간곡히 당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엔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굳은 포피로 둘러싸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가리고 말씀을 못 보게 하는 마음에 씌웠던 것들을 벗겨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고 그 계약을 후손들과도 맺어 영원한 계약으로 삼아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시면서 그 표징으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이 할례는 언약 공동체의 일원임을 증명하는 것이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신 것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인 할례만을 자랑하며 우상 숭배와 위선을 통해서 퇴색해버린 할례의 참 의미를 되찾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육체의 할례를 하나님이 세상의 다른 사람과 구별하셨다는 증표요 자신들의 특권처럼 받아들이며 그것으로만 만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육체의 할례로 인해 그들의 삶이 변해야 했는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그런 할례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내적인 진실함으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셨듯이 육체의 할례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온 마음으로 우러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어쩌면 기독교인이라는 홀만으로 만족하고 삶은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 깃들여져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실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굳은 포피로 둘러싸여 있지는 않은지 그 포피를 잘라내고 진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7절, 18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최고의 신이며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이 절대적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본받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약한 자에 대한 법적인 보호와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뇌물을 받고 낯을 보아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은 재판에서 공의를 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낯을 보아달라고 뇌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부유하거나 세력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하나님은 그런 강한 자의 편에 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재판은 가난한 자들, 특히 고아와 과부에게 정의를 행하는 매우 중요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도는 나그네를 사랑하여 떡과 옷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인간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과 역사하심을 쫓아서 이 세상에서 약자들을 위해 정의와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 다시 떠돌이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먼저 보여주신 신뢰가 바로 애굽에서 나그네였던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그들을 구하여 내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왕의 학대와 착취로 고난받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내심으로 당신의 사랑과 정의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랑 안에는 정의가 포함되며 또한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고난받았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하심에 감사하여야 하며 그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처지와 같은 약자들을 모른 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이 되어 사랑하고 그들의 편이 되어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그들에게 정의가 실현되도록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마음의 할례를 의미하며 이스라엘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음의 할례란 개인적인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약자와 가난한 자와 억압받는 자에 대한 사랑의 실천과 정의를 위한 사회적 실천까지 나아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눈이 자신의 가족을 넘어 더 멀리, 더 세밀하게 바라보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다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바삐 움직이길 원하십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말은
그렇게 고난받고 억압받고 착취당했던 너희의 그 처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을 향해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상황과 처지가 달라지면 이전의 삶의 자리를 잊어버리기 십상입니다.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오히려 배반을 일삼기도 합니다. 오죽했으면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는 속담까지 있었을까요? 은혜와 사랑으로 늘 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음을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절에서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것을 명령합니다. 그에 덧붙여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와 힘을 지닌 분이심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경외와 섬김과 헌신을 드러냅니다. 이 헌신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고 성실하고 충성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길임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크고 두려운 일을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겪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그들의 찬송이 되셨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또한 애굽에 갈 때 70인이었던 그들을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손의 축복을 주심으로 약속에 철저하신 하나님임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앞으로 들어갈 땅,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땅에 대한 약속도 성취될 것임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낮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혹여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하게 만들어 드린 건 아닌지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얼마나 부족한지 그저 부끄러울 뿐입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매 더욱 가까워지게 하시고 한 발자국 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받은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내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에 피 흘리는 고귀한 생명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포탄이 빗발치는 가운데 울부짖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려옵니다. 하나님, 부디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속히 그 전쟁이 끝이 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속히 이 세상에 주님의 평화가 깃들게 하옵소서. 전쟁도 사라지고 전염병도 사라지고 분쟁도 미움도 시기 질투도 모두 사라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평화만 남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이 세상의 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